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프라블럼 리사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한 BC 일반 PMP,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정부 이민과 주정부 연방이라고 불리는 PMP의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뭐 이유는 간단한데 아주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왜 굳이 내가 이거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PMP를 하고 어떤 사람은 PMP를 하는지도 이게 다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잡고 가기 위한 용도의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PMP를 해야 될지 PMP를 해야 될지 선택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도움이 돼서, 아, 이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했던구나 정도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여기 보시는 대로, 자, PMP 말 그대로 주정부죠. Provincial Nominee Program. 그래서 각 주마다, 캐나다는 각 주 이민법이 다 별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칭하는 총괄 명칭을 PMP라고 부를 거고, 이 PMP와 Express Entry라고 불리는 연방에서 만든 Express,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초고속 이민, 뭐 이런 느낌으로 잡아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주정부라고 불리는 이 주정부와 엔트리라고 불리는 연방의 시스템을 섞어놓은 주정부 고속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불러볼게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각 모든 주정부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 각 모든 주정부의 조건과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어떻게 보시면 이 모든 주정부의 조건만 맞으면,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봐야 될 requirement를 뭐만 보면 되냐면 각 주에서 준 instruction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BC주 PMP의 최저 영어가 4444라고 한다면, 자, 요거 주정부 이민으로만 하시는 분은 그 BC주 PMP 거에 조건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나는 이 고속 엔트리 걸로 하고 싶다. 예. 네. 그러시면 이 고속 EBC PMP의 조건도 맞아야 되고, 이 고속 엔트리의 조건도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속 엔트리의 조건에 영어 점수가 최저가 555예요. 그러면 나는 4455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속 엔트리까지 하고 싶어. 그럼 점수가 555가 나와야지만 이 PMP를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좀 다르죠. 결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주정부 이민만 보신다고 하면 정말 단순히 주정부에 있는 조건 requirement만 보시는 거고, express entry를 섞고 싶다 나는 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express entry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PMP 조건을 충족을 하더라도 이기를 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E에서 전제 조건을 보자면 E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Federal Skilled Worker, Federal Skilled Trade, 그리고 Canadian Experience Clas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마다 또 전제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Federal Skilled Worker 같은 경우에는 5년 중에 1년 경력이 있고, 직업군 낙코드로 따지면 0A, B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FST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중에 2년 경력이, FSW는 10년 중에 1년 경력, FST는 5년 중에 2년 경력, 그리고 CEC는 3년 중에 1년 경력, 뭐 이런 조건사항들이 많이 붙었으니까 이 세 개가 각각 다 맞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게 Express Entry는 직업군으로, 우리가 티어로 치면 티어 0, 1, 2, 3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티어가 4나 5이신 분들은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티어가 안 맞는 사람이라면 E를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영어 점수가 안 된다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 E에 있는 FSW, FST, CEC의 조건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E를 포기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또 궁금해하시니까, 주정부 프로파일을 만든 후에 만약에 PMP만 하시는 분들, PMP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심플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먼저 처음에 주정부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이거는 프로파일 조건이 맞았을 때. 그래서 조건이 맞고
이 주정, 본인이 신청하려는 주정부가 어느 주인지는 저는 모르죠. AIIP가 될 수도 있고, SIMP가 될 수도 있고, 뭐 NIP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에 맞는 걸 하는 거니까. 맞았어요, 아무튼 조건이. 그러면 각 주정부마다 이거를 제출할 수 있는 제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다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주정부 거의 프로파일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주정부에서 다 여기서 멀쳐 1차 검토를 하죠. 그러니까 1차 뽑기를 하죠. 1차로 이제 그 프로파일 조건에 맞는 애들을 뽑아요. 자, 그래서 뽑기를 해서 이 인비테이션이 나오면 자, 이 인비테이션 나온 거를 토대로 본인이 노미니를 받기 위한 서류를 넣습니다. 이 서류를 넣고 나면 여기서 1차로 주정부에서 어세스먼트를 해요. 평가를 해요. 주에서, 그 주에서. 여기서 다 했어. 그랬더니 괜찮은 것 같대. 그래서 너 이제 노미니 줄게라고 해서 이 노미니를 받습니다. 자, 그럼 이 노미니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냐고요? 이 노미니가 나온 노미니 티켓을 가지고 이 노미니를 가지고 이 CIC 온라인 포털에 영주권의 총서류를 제출합니다. 옛날에는 PNP를 하시는 분들은 페이퍼로만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 온라인 포털에 이 총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새롭게 2021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 요즘은 PNP도 다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보냐? 이거는 주가 아니죠. 연방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CIC에서 이 서류를 노미니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서류 잡아서 부합해서 넣으면 연방에서 또 이거를 어세스를 합니다. 그러면 연방에서는 주로 뭘 확인할까요? 첫 번째, 노미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주에서 했기 때문에 노미니는 그렇게 안 봐요. 연방에서는 본인의 크리미널리티, 그리고 eligibility, 그리고 security, 그리고 medical 이렇게 4개 정도를 보게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연방 애들이. 그래서 이제 연방 쪽에서 걸리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기간을 잡을 때 주에서 노미니를 받는 기간이 각 주마다 너무 달라서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짧은 애들, 지금 현재 SIMP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으면 한 달 안에도 나오더라고요. 뭐 6달까지 될 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온라인 포털에 CIC에 넣고 난 다음에 걸리는 프로세싱 시간, 요거가 20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걸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도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총기간을 놓고 본다면 20개월에서 24개월 업 그거보다 더 걸릴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프로세싱 금액 이거는 주정부에다가 내는 돈이 있는 주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프로세싱 금액과 영주권 프로세싱 금액 CIC 금액을 같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그 다음에 나는 E가 되는 사람이야. 이 세 가지 FSW든 FST든 CEC든 다 맞아요. 그리고 영어 조건도 E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맞는다면 이분들은 주로 이 프로파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정부 프로파일 만듭니다. 왜냐면 이 PNP 프로파일에서 물어봐요. Express Entry를 프로파일 만들고 나면 거기에 뭐 넘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PNP 프로파일을 만들 때 Express Entry 프로파일 만든 것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을 해서 이 프로파일을 만든 다음 그 다음에 PNP 프로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PNP가 뽑혀요. 그럼 똑같아요. 뽑히면 노미니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비테이션을 받아서 노미니를 받기 위해서 1차 서류를 냅니다. 그럼 1차 서류를 주정부에서 검토를 해요. 그리고 너 좋아. 괜찮은 것 같아. 노미니를 줘요. 그럼 그 노미니가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 점수가 올라가요. 아니면 뭐 매뉴얼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물고 그래서 올라가. 그럼 올라간다는 소리는 내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가 600점이 플러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보통 600점이 넘는다? 그럼 100% 뽑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왜 해요, 이걸 내가 굳이? 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왜 해? 이 말 그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예요. 익스프레스 해주겠다는 거야. 같은 PNP에서 들어온 CIC 서류가 있고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 들어온 영주권의 서류가 있다면 최우선순위를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야? 익스프레스 엔트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니까. 고속열차 같은 거. 그래서 이거의 가장 포인트는 기간이 절약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절약되냐고 물었죠.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더 빨라지는 케이스도 종종
있어요. 실질적으로 4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들 제가 봤기 때문에 이게 기간 전략에 대한 포인트가 PMPE를 해요. 근데 이 PMPE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냐? 한국 사람들. 뭐 다른 나라 국적 애들은 PMP 조건만 맞아도 그냥 하거든요. 이상하게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는 한국 분들이 많이 하셔서 이게 저는 꼭 PMPE를 꼭 하셔라라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업무야. PMP로 해서 CIC에 넣나, PMP에서 EE로 해서 제출을 하나 똑같은 업무인데 EE가 조금 더 비싸거든요. 왜냐면 업무할 때 프로파일 만드는 게 더블이 들어가니까 한 1000불 정도가 비싸고 뭐 기간이 절약되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긴 하지만 서도 조건 충족이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롭기 때문에 뭐 금액에 대한 부분은 동등합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사실은 공유를 하는 영상의 목적보다는 노프라블럼 고객들한테만 공유를 하고 싶은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 이게 도움이 돼서 본인이 PMP를 할지 PMP를 할지 EE를 할지를 결론을 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그럼 좋은 유학 되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노프라블럼 컨설팅 들어와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그럼 안녕.